앞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북한 탈북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떤 감동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참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서 우리 박 교수님 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2005년도 한국교회 이단의 동향과 전략을 글을 부탁을 해서 이제 글을 이제 탈구하고 보내면서 박 교수님의 그 잔잔한 말씀 속에서 그 정말 한국교회 이단의 이 무서움 그것을 저 자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뭡니까 케이블 방송 여성 TV에 박옥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매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을 보고 하물며 지금 뉴욕에서는 이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로기가 이 방송을 할 정도고, 뭐 뉴욕에 있는 교계들이 10만 명 서명운동하고 지금 이단들의 활동은 엄청납니다. 뭐 여수에는 뭐 200만 평의 땅을 사서 뭐 레저 타운을 만든다. 뭐그 외에도 수만 평의 땅을 지금 전국 곳곳에 사서 한국 분위기 자체가 이게 레저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만족을 하게 하면서 무료 성경, 뭐 무료 언어 연수, 대학생들 장학금, 기독신문에서 얼마 전에 지난 호에 놓았다시피 국민학생들까지도 이제는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감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정말 퍼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러한 이단들에 관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상 다루기고 싶은 마음도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교수님이나 방금 교수님이나 세본 교수님들 다 이렇게 제가 사실상 이거 발표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2009년도에 이제 칼빈의 이제 이렇게 탄생을 처음해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 지금 뭐 어느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칼빈 세르베투스의 이 공판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제발 좀글좀 달라 그래도 제가 안 주고 했는데 박 교수님이 그냥 하자 이랬어. 박 교수님이 그 잔잔한 미소 속에는 큰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순정하는 의미에서 다른 걸다 준비했어요, 솔직히. 다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또 시대상 자체가 이단에 관한 우리의 어떠한 자세가 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고 같이 또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나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을 읽는 부분은 한몇 부분만 제가 읽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제가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보고요. 먼저 제일 마지막 페이지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친절하게 이 책을 편집해 주시는 분들이 5가지의 비난하는 이야기, 칼빈에 대한 비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써 주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 세르베투스의 공판이 얼마나 정말 논란이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34페이지 3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사가들은 칼빈이 세르베토르를 가장 가혹한 방식인 화형으로 처한 것을 증언하고 있다. 카스텔리오는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초의 이단자 전형이 바로 이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화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잔인성으로 이름 높은 중세에도 화형의 경우에 대개의 경우 사형수들은 화형대에 묶이기 전에 미리 목 졸려 죽어 있거나 아니면 마취된 상태였다. 칼빈에게 세르베토르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칼빈 해석의 절대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상페르의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인 것이다. 세르베토르는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그는 오직 칼빈의 어떤 주장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것이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세르베토르는 절대로 무신론자가 아니었다고 현장에 있는 카스텔리옹은 전하고 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다섯 가지 이것은 쉽게 말한다면은 어린아이들이 그냥 그 속꿉장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르베토에 비난하는 모든 이야기, 이게 가스달리옹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도 말하게, 서론에서 말합니다만은, 레나토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든 비난의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정말 칼빈이 이런 것인가? 할 정도로 저도 의욕에 빠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칼빈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쪽 구석에서는 칼빈을 좀 이렇게, 한번 진짜 내가 믿었던 게 잘못 믿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시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소스들을 우리가 지금 또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소스를 자꾸 올라가거든요. 예. 그 과연 프라이머리 소스가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들이 나온가? 레나토나 가스텔리옹이나 그 이후부터 나오는 모세임이나 모든 그 학자들이 비난을 하는데 어째 그 소스가 어디냐라고 그것을 올라가 보면 전부 세르베투스의 이 정언에서 나옵니다. 이 정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정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소스는 세르베투스의 이 공판, 두 공판. 하나는 비엔나 공판이고 하나는 같은 해에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 타겟을 갖고 있는 제네바 공판입니다. 그 공판의 내용을 갖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판의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더 이 사람이 말한 정언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무슨 실마리냐면, 세르베투스의 이 정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실마리를 찾죠. 아, 모든 비난의 소스는 세르베투스의 정언이고, 세르베투스의 정언이 100% 거짓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밝혀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우리가 지금 소설로, 뭐, 얼마 전에는, 뭐, 작년에, 그, 뉴스 엔조이에 또 어느 또 사람이 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스티븐 자이기 뭐 썼던 그 가스텔리옹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르베투스의 공판 이야기. 그 이야기 하는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비난의 모든 내용은 전부 이 세르베투스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만 제가 밝혀내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 사람들이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 교회사의 가장 그 키포인트잖아요. 항상 프라이머리 소스로 돌아가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바뀌어지면은 그것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앞서 뭐 1번에서 5번까지 뒤에 밝혀진 이 내용, 이런 비난의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을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소스가 세르베투스의 이야기고 세르베투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공판에서 했던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르베투스의 생애를 이렇게 쭉 훑으면서 이 사람은 태생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리고 과정이 거짓말이고 공판에서 비엔나 공판에서 했던 말과 제네바 공판에서 했던 말이 다르고 공판이 시작할 때 했던 말과 공판이 마무리할 때의 이야기도 다르고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밝혀내는 작업을 이제 해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제 논문의 이제 핵심이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비엔나 공판에서도 그가 거짓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아마 이 우리가 서론을 들어갈 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론적입니다, 그냥.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어떤 사람은 1511년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저는 1509년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두 견해가 있지만 저는 11년보다는 9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1년이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세르베투스의 그 행적을 추적해 가기가 쉽게 말하면 그냥 용이하지 않다는 말이고 9년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생애의 추적이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1년보다는 9년을 저는 정해고 맙니다.
그리고 1553년에 이제 10월 27일 날 쌍페르 그 화영장에서 불태움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이제 그것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빈을 비난하지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제네바시의 치안방해자라는 범죄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제 논문의 핵심이죠. 셀베투스가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밝혀내는 것은 그러면 셀베투스의 화형을 시킨 장본인은 누구냐? 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빈이 아니라고 만약에 제가 변정을 하더라도 칼빈이 아니면 누구냐라는 증명을 해내려 갈때 여기서 제가 하는 것은 제네바시에서 그가 화형을 당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반대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치안방해자로 그는 이제 화형을 당해서 그는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치안방해자라고 편결을 내린 것은 시의회죠. 시의회죠. 칼빈이 내린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치안방해자로 내려서 시의회에서는 이제 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형을 내리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못하지만 형을 내리는 것은 이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그래, 형을 안 내렸다고 하더라도 칼빈이 당시에는 그 제네바시에서 그 뭐입니까? 그 독재자였기 때문에 신정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망디에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밤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화형을 시키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섣불리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칼빈이 형을 좀 적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건 사실이에요. 차라리 이게 참수형을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이 시의회에서 하는 말은 당신 간섭하지 말라. 왜 당신이 간섭을 하느냐, 여기에. 칼빈이 대단히 그 당황해요.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칼빈이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특별히 파렐, 기욤 파렐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람, 이 일에 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함을 당한다. 칼빈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이 형이 내려지는 거예요. 형을 내리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생긴 거 하면,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은데, 이런 화형을 시키기 직전에 이 시의회는 치안방해자라는 혐의를 딱 갖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걸 화형으로 몰아내면 이해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여섯 군데, 쥐리히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 군데의 도시에 편지를 보냅니다. 한 달간 편지를 보냈다가 한달 후에 편지를 여섯 통을 받습니다. 그 받는 내용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 세리베투스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극단의 대처를 해야 한다. 다른 도시도 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칼빈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죠. 세르베투스의 편지와 이사 시의회의 판결을 보내가지고 되어지니까 칼빈이 뭐 화형의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일단 빼놓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중간에 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뭐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충분한 증거 없는 억지 주장들로 역사적 오명을 받고 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세바스찬 가스텔리온과 카밀로 레나토로부터 시작을 한다. 예, 이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칼빈이 살았던 시기에 이제 비판을 이제 하지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가스텔리온도 그렇고 레나토도 그렇고 제네바에 살지 않았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시작이 벌써 다르죠. 그래서 레나토가 1554년, 그러니까 한달 후, 1년 후에 53년에 화형을 당하고 11개월 후에 레나토가 까르멘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칼빈을 최초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미친 작태를 보여주었구나. 뭐, 그렇게 무시무시한 제약을 도발했던 정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와, 저 정말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정말 끔찍끔찍할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까요? 7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 줄에 칼빈에 대한 고소들은 산발적이고 사실을 무시하며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있다. 예. 칼빈에 대한 불명예는 주로 53년에 있었던 두공판, 비엔느와 제네바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시작해서 보면 제네바 공판과 같은 해에 있었던 비엔느 공판은 로마 가톨릭이 이제 종교 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비엔느 공판은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이었고, 그다음에 제네바 공판은 이것이 종교 재판이 아니라 시의회의 재판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좀 더 한 7절 정도 내려오면은 이 혐의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세워본다. 칼빈이 과연 세리베투스에 대한 비엔느 공판에 연루되었는가? 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두 가지 보충 질문을 던진다. D3A의 서신들은 무슨 내용이었는가? 그리고 공판은 어떠했는가? 또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 손원문은 먼저 디트리에와 그의 사촌 간의 서신의 진상을 살펴본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비엔느 공판에 대해서 칼빈을 비난하느냐 하면은 비엔느나 제네바나 별 차이가 없는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여기 서울과 의정부의 거리라고 봐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53년에 갑자기 세리베투스가 이단자의 책을 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책이라든가 기독교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쓴 이단자라고 하는 사실이 갑자기 딱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왜 부각이 됐느냐고 이 세리베투스도 깜짝 놀랬죠. 13년 동안 그 비엔느의 의사로서 좀 목사님 의사였는데 의사로서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검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 이단자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공판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칼빈에게 13년 전인가 그리고 이렇게 새로 편지로 주고받았던 그 편지들이 예, 뜻 앞에 떡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가 쓴 거 아니냐 하니까 이 친구가 그거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저도 그 세리베투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마 칼빈이 조금 착각해 가지고 왔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하지요. 섬짓했겠지만은 그 순간은 못 면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아, 칼빈이 보냈구나. 칼빈이 나를 죽이려고 이 친구가 과거에 내가 보냈던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고소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 실제로는 53년에 이 세리베투스가 책을 이제 이단의 거대한 책을 씁니다. 아직 그거는 번역이 되어 있는 된 것은 아니고 라틴어 그대로입니다. 기독교 재회복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의 그 내용이 발간되자마자 얼마 후에 이제 제네바에 있던 칼빈과 아주 친한 디쪼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촌 비엔느에 있는 사촌 아르넬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편지가 이쪽으로 전달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르바토스의 생각은 아 칼빈이 디뚜에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냈구나 이런 오해가 다시 이제 거론되는 거죠. 칼빈 지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 신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디뚜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이단자라고 하는 증거를 이 친구가 보냈다. 요 칼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엔느의 공판의 고소가 바로 칼빈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흉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불러지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과연 사실이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짧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세리베투스 공판에 관련된 주요한 자료는 이제 칼빈의 전집인 오프라가 있다. 여기에는 칼빈의 모든 작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칼빈과 세르베투스가 1540년에 주고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30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여기에 라틴어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는 공판 일지가 프랑스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르베투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까지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귀중한 자료다. 그래서 이제 공판을 제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프라라고 하는 작품 안에 보면
고대 프랑스어로 공판 일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거 읽기가 상당히 제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프렌치를 읽기 위해서 뭐 프랑스 사람에게 물어봐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우리가 용비어친가 저보고 읽으라면 저 못 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또 세리베 투수가 직접 쓴 세 권의 책이 있다. 신약적인 책은 세 권이지만 그 외에도 이분은 의사이고 그래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와 관련이 없으니까 뺐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론의 오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이제 발간되자마자 당시의 부정, 당시의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하는 주리에서 목회하는 처빙글리, 그리고 처빙글리와 부정, 그 다음에 오클란 파디우스, 카피터, 당시에 스위스에서 목회하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경색해버리죠. 아니 세상에 이런 삼위일체의 책이 나뒹굴어진단 말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리베투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위일체론의 오류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의 작품 읽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사람은 아리안주의입니다. 양자론이니까 아리안주의입니다. 하물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first name이고 그리고 Christ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last name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근데 뭐 양자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꼭 양태론 같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조금 헷갈려요. 제가 읽을 때도. 그러니까 헷갈리는 책을 여러분 읽을 때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셀교회 이제 하기 위해서 셀교회 책들을 이제 이렇게 한국에 뭐 싱가포르에 있는 콩 뭐 그다음에 뭐 저 미국에서 셀교회를 시작 그 이론가로 나서는 랄프의 네이버 뭐 이런 등등의 뭐 칼의 조지 뭐 이래가 책들을 읽으면서 좀 솔직한 말로 좀 책도 아닌 책을 읽는 학생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참 이것도 책도 아닌데 읽어야 되는 내 마음이나 학생들 가운데도 숙제를 위해서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하는 마음이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학생들을 보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회개도 조금 했습니다.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대화의 부록인데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대화체입니다.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은 세리베투스가 대답하고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기독교 회복이라는 것이 보면은 기독교 강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기독교 강요는 뒤에 가보게 되면 인스티튜티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레스티튜티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강요의 책을 모방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8페이지에 보면. 갈빈이 아니라 둘째 줄에 삼위일체론의 오류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리베투스를 잘 설명하는 책은 로버트 윌리스가 쓴 세리베투스 앤드 칼빈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저는 이 책을 거의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칼빈이에 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롤런드 베인턴, 얼마 전에 한 20년의 세상을 떠난 헌티드 헤라틱. 이분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루터의 생애를 쓴 Here I Stand를 쓴 아주 유명한 롤런드 베인턴인데 이 사람은 관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캘빈을 4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든지 간에 한국에 나온 어떤 책이든지 간에 아니면 영어든지 거의 80, 90%는 캘빈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캘빈을 이렇게 변호하는 책을 찾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게 이제 변호하는 책이 이제 두 권이 제게 딱 접해진 거예요. 하나는 헨리가 쓴 교회사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권은 제가 번역을 했던
이제 윌리엄 커닝햄이 쓴 책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간 것은 그 역사신학이라는 책이고, 이분이 썼던 그 제가 참고했던 책은 The Reformation and the Reformer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캘빈을 변호하는 중요한 그 사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고마움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 윌리엄 커닝햄 역사신학 번역했죠. 나중에 올라가서 이제 인사할 때 커닝햄이 저보고 번역은 잘 못해서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하시지 않겠나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뜨리의 서신이 어떻게 이제 칼빈에게 보관되어 있는 편지가 어떻게 비엔나 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 길게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죠. 내용을 보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세리베투스가 1553년에 출판한 기독교 회복은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로 하여금 비엔나 마을에서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을 검거하고 정죄하도록 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속이고 그의 13년 동안 은닉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실체를 알지도 못했다. 여기서 세리베투스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안 밝혀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정체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다. 먼저 그가 이단서적을 출판했다는 것이 실마리가 되어 그는 종교재판에까지 서게 된 것이다. 이제 이 기독교 회복을 쓸때 이름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켈빈에게 보냈던 초안과 이 원본을 딱 보았을 때 켈빈, 아, 이게 세리베투스구나.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쇄한 사람들 외에는, 인쇄했거나 보급했던 사람들, 이거 외에는 이 세리베투스가 이거 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13년 동안 그 하면서 책을 출판하고 뿌렸는데 막 갑자기 뚝식을 이제 한대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9페이지 한번 볼까요? 9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리베투스가 쓴 이단 서적인 기독교 회복의 복사본을 기욤 드 뚜리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칼빈에 가까운 친구로 개종한 프로테스탄트였고 제네바에 살고 있었다. 그 뚜리에는 1549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넘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는 제네바에 이사 오기 전에 프랑스 귀족이고 치안관이었다. 후에 제네바의 200인 의회, 뭐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제네바의 어떤 이런 그 정치적인 구조가 보면 그 가운데 200인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의회원이었다. 제네바에 살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사촌,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사촌 앙투앙 이 서신을 보냅니다. 왜 서신을 보내느냐면은 뜨리에 너가 로만 가톨릭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재개종을 하라고 이제 자기의 사촌 앙투앙이 아르넬리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뒤 뜨리에가 아니 내가 왜 로만 가톨릭으로 돌아가냐? 너희들은 이단을 갖다가 두고 있으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너희들이 이단 아니냐 하고 이제 이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 뒤뚜리에가 개인의 답장에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넬리가 이단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그럼 그 이단이 누군데? 그좀 증거 좀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들고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은 종교재판장한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장이 딱 보고, 우리 동네에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르넬리가 그 개인이 편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오늘 목사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19세기에 우리나라의 형편도 그런데 이 지금 16세기에 뭐 이놈아 가서 편지 갖고 오도록 해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었겠어요? 요즘처럼 데모했다가는 그날로 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종교재판자가, 대종교재판자가 가서 이 증거를 갖고 오라고 명해. 안 오면 너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 뭐, 이그 앙투앙이 어쩔 수 없이 나좀 살려둬가. 제발 좀 보내달라. 이래서 뒤추리에가 칼빈에게 찾아가서 보내달라니까 칼빈은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절대 보내줄 수 없다. 그리고 원본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원본을 보게 될때 뺏었다. 뒤추리에가 이제 켈빈에게서 있는 것을 뺏어가서
뺏어서 마치 써내보내서 착 이렇게 뺏는 것처럼 뺏어가지고 몰래 보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자, 요것을 갖고 과연 칼빈이 여기에 가담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그 논쟁 이야기를 14페이지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가. 14페이지 둘째 줄을 보면 칼빈에 대한 증거 불충분한 억지 혐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다. 칼빈이 세르베투스의 편지들, 칼빈과 세르베투스 간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들을 디츄리에게 주어 빈에, 이 비엔너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비엔너의 공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거론한 사람이 누구냐? 영국 장로교 목사인 포트가 이제 이것을 했다고 비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줄을 쭉 내려오시면은 이에 대한 칼빈의 변호자인 킬렌, 같은 목사님입니다. 킬렌은 칼빈이 개인적 서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그 세르베투스와 칼빈의 편지를 칼빈이 어떻게 당돌하게 공개적으로 종교재판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제 깼다는 거죠. 그럴 때 킬렌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기독교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미 칼빈이와 자기가 주고받았던 이 편지 30통을 자기가 먼저 책으로 출판했지, 칼빈이 먼저 공개했느냐고, 이러면서 킬렌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15페이지 가보면, 칼빈에 대한 또 다른 억지 주장이 있다. 디츄리에가 아르네이에게 보낸 편지가 본인이 아니라 칼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츄리에 이름으로 보냈지만, 실제로는 칼빈이 음유해서 디츄리에를 불러가지고, 내가 부른 대로 적어, 너희놈. 해가지고, 디츄리에가 쫄쫄쫄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실제 저자는 칼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누가 알아요? 그 하나님하고 디츄리에와 칼빈밖에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이어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고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은 아베 딸리띠는 드러난 확증에 너무 어긋나게 빗나갔다. 뚜리에의 편지가 칼빈의 구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뚜리에의 이름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칼빈의 지식이 없이도 그러한 편지를 쓸 만한 인물이었다고는 가정할 수 없을까? 칼빈이 그런 의심을 받았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칼빈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종교 재판의 무시무시한 이빨에 세르베투스를 덥석 물도록 칼빈이 자행했다는 물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은 추정할 뿐이다. 추정이죠.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6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중간에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인 윌리엄 커닝햄이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봅니다. 칼빈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지 숨기지 않고 나타내는 정직한 인물이올 뿐만 아니라 세르베투스와 같이 위정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칼빈은 스스로가 정직한 사람이면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음흉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귀저도 칼빈에 대한 억지 주장들은 증거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류로 가득 찼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칼빈이 자료들을 보내야 하는지 갈등했다고 해서 그를 외식하는 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개인적 편지를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불명예적인 것이기에 그가 망설였던 것이지 그가 뭐 이렇게 부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망설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줄, 이 볼색이라는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볼색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또 칼빈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서 알지만 당시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에 칼빈을 대적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스살령도 있었고 그중에 이게 볼색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칼빈을 비난했던 사람이 이제 세르베투스죠.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아주 비난했던 사람 볼색이 편지를 써서 비엔너 추기경 프랑스와 토론왕에게 세르베투스가 빌레누브라고
밝혔다고 이 사람이 비난합니다. 또 다른 적대자인 세리베트, 카스텔리옹도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인용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월리스에 의하면 칼빈이 비엔느에서 진행된 세리베투스의 공판의 도발자 저자라는 증거를 로키, 알보에르덴, 모쉐인, 보트, 트리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쉐인과 트리첼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그 외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충분하지도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리베투스를 기소한 것이 켈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밝혀지기를 그리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도 물증은 없다. 물증은 없지만 추정할 수 있다. 단순히 추정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리베투스의 글을 라틴으로 쓴 작가인 알브 에르데는 이런 억지 주장을 내세우지만 물증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한 바가 있다. 물증이 어느 하나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리베투스의 증언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8페이지 가보면 시간이 점점 돼가니까 칼빈 스스로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해하는 전문직인 적들 손아귀에 있는 금수들에게 직접 세리베투스를 넘겨주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비엔느에 있는 그를 금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교황의 수행자들과 내가 친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개인적 서신들이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같이 전혀 공통점이 없는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이 간단한 답으로 독자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자. 이런 일이 있기 전 4년 전에 세리베투스는 자신의 편지를 나에게 보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나에 의해 기소되었다면 왜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가? 13년 전에 그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4년 전에 자기가 이런 책을 출판할 거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댔고 세리베투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그 즉시 바로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친구가 이산입니다라고 했지. 왜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할까? 그것도 내 이름으로 하지도 않고 뒷줄의 이름으로 했을까? 이렇게 이제 칼빈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에 대한 둘러싼 비엔느 공판의 이야기고 비엔느 공판이 어떻게 그러면 진행되어졌는가 첫 번째 신문이 20페이지에 있고 22페이지에 가보면 둘째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되는데 사실 제가 종교재판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재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당시에 종교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스페인 종교재판 여러분, 뭐,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페인 종교재판. 수만 명이 죽은 그 스페인 종교재판. 이제 그런 것을 또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시에 공판이 종교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과연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인격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한번 읽고 나가는 말을 조금 부분하면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23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이제 자기 변명을 눈물을 흘리며 이 거짓 표현을 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존경하는 지도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전에 이 편지를 쓸 때 나는 독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세리베투스라는 불리는 어떤 스페인 사람이 쓴 작품이 독일에 인쇄되었습니다. 그가 스페인에 왔는지 아니면 독일에 살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단 인쇄된 책이 하게나우에서 인쇄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스트라스부르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15세와 16세 때에 독일에서 출판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독일을 떠날 때 그와 같은 책을 취하지 않고 프랑스로 그냥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수학과 의술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칼빈이 학식 있는 자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편지를 띄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고 형제적 교훈을 얻기 위해 보냈습니다. 왜 내가 그처럼 쉽게 교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내 질문을 보았을 때 아마 내가 세르비아 투수라고 혼동했을 겁니다. 왜 이것이 거짓말이냐면 나중에 40년에 가보면 지금부터 13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세르비아 투수가 켈빈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쓴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썼고 켈빈이 40년에 이 친구가 읽고 난 다음 40년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켈빈은 나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물론 이게 단순한 사건이지만 벌써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만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셀폰 담아두고 미안하다 이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한다면 내가 세르비아 투수라고 혼돈했을 겁니다. 비록 내가 그가 아니지만 그 인치하면서 논쟁을 목적으로 세르비아 투수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견해만 일방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읽어야 할 가치가 없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이 말이 보면 거짓말입니다.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침을 발라서 눈물을 흘리고 밑에서는 음흉하게 하고 얼마 제가 이단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또 기도원이 문제잖아요. 기도원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 강사를 잘못 초청하면은 어느 기역, 어느 목사가 집회를 할 때는 조심하란대요. 그 기도원장이 저한테 직접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 헌금 기도할 때는 조심해라. 왜요? 눈을 떠서 그 헌금 기도할 때 봐라. 왜 그런 건 눈을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이 봉투를 만지면서 두툼한 걸 집어 넣는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얇은 거 안에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을 텐데 그게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자기가 여러 번을 봤대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돈 많은 장로님이 있으면 전화를 걸고 장로님 하면서 다가가서 이게 죽는 신용을 해요. 그럼 장로님이, 아, 그래요. 그리고 권사님, 착한 권사님이 오면은 권사님. 솔직히 이렇습니다. 신학생이 있고 이러면 막 그 군사님의 그 자리에서 바로 쓴대요. 이런 작자들이 기도원에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있다는 거. 그것처럼 제가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눈물을 이렇게 질질질 흘리면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아주 이 간단한 데서 교수님이 그렇게 너무 켈빈을 변호하지 않느냐 좀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혹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연구한 결과가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연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이 비판하는 자들의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비엔나 공판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 연루되었는지를 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엔나 공판은 1553년 디토리에와 그의 사촌 아르네이 간의 서신으로 촉박되었고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되었지 결코 고소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칼빈이 둘째 줄입니다. 그의 공판에 대한 물증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여기서 그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세르비아 투수를 말합니다. 셋째 줄, 칼빈에게 보낸 편지가 물증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디뚜리에가 마다못해 칼빈의 의지와는 달리 강압적으로 자신의 위신과 사촌의 처지를 생각하여 보냈다. 결코 그도 세르비아 투수를 고소할 의향은 없다. 이래 개인적인 편지로 주고받은 것을 종교 재판자들 이용했다는 것이지 의도 자체가 두리아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 입장과는 의도는 달랐다. 이것을 볼 때 세르비아 투수의 비엔나 공판은 그에게 매우 불행한 공판 비엔나 공판에서 보았듯이 세르비아 투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 그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는데 그가 만들어낸 상상적인 억지 주장을 믿기란 쉽지 않다. 그는 거짓말 아니라 다른 공상적인 사실까지도 만들어내어 자신을 변호한다. 자신을 믿고 채용한 대감독까지 속이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진술을 믿을 만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좀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그냥 선으로 세르비아 투수의 공판의 전말이 한 부분은 이럴 것이라는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좀 더 보충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